3위를 차지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대동고등학교의 정영준 선수입니다. 네, 정영준 선수 역시 작년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북팀이 우승하는데 아주 많은 공헌을 한 선수로서 머리치기가 특기입니다. 예. 자, 고등부 준결승과 또 고등부 준결승 첫 번째 경기 김상준과 정영준의 대결입니다. 머리치기로 검은 도복의 김상준 선수는 작년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전 우승을 고등이 싸움 살짝 밀어봅니다. 손목치기로 두 선수 모두 고등학교 상기군이기 때문에 일본 고등학교 선수들과의 교류도 많이 하고 또 한국 범죄에 우수하고 또 일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예. 자세가 굉장히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손목을 이용해서 또 몸에 머리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약간 이렇게 뭔가 흔들어 붙이는 듯한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작이 작기 때문에 머리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당하고 말았죠. 예. 아주 고등학교 선수 김상준 선수 아주 좋은 머리치기 정확한 수위가 밑에 내려왔어요. 김상준 서로 간에 정영준 선수의 손목을 상격시키고 이어서 바로 연속으로 머리치기를 성공시켜 2대0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승부를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예. 한 절...